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커원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영양찰떡을 독일에서도 구할 수 있나요? 하고 묻고 계신 분 계시죠? 어려워요. 없지는 않은데 어렵고, 게다가 습식 찹쌀가루를 구하는 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온전히 해외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만 만들어봤어요. 궁금하시죠? 같이 가세요. 지금 보시는 재료들은 정말 어느 곳에서나 다 구하실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그 영양찰떡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밤 아니면 뭐 까만 콩 이런 것들은 다 생략했어요. 물이 아닌 우유와 설탕과 소금을 살짝 저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아시아 상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식 찹쌀가루 넣어줬어요. 체에 걸러서요. 빵고모의 레시피가 아무리 쉽고 간단하다 하더라도 이 찹쌀가루를 체에 걸러주는 노력 정도는 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멍울이져서 곱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반죽 끝! 재료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반죽은 진짜 우유, 건식, 찹쌀가루, 그리고 설탕, 소금. 여기에 무화과 말린 거, 썰어준 무화과, 살구, 그리고 호두, 빨간 콩, 키드니보는 얘는 고구마. 왜 영양찰떡의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밤이잖아요. 그 밤을 대신하느라고 고구마 살짝 깍둑 썰어서 한 설탕 한 스푼에 살짝 졸여줬고요. 얘는 초록색 콩 색깔 나라고 했는데 해서 얘네들을 원하시는 만큼 그냥 넣으시면 돼요. 봐서 이거를 다 넣어줘도 될까 모르겠다. 일단은 3분의 2 정도씩만 넣어주는 걸로. 얘네 살구는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무화과 호두 다 넣어줘버리자. 아니면 그냥 다 넣을까요? 그냥 다 넣어버리자. 건강 찰떡인데 뭐. 하고 나서 얘네들 맛있어 보인다. 꼭 샐러드 같아요. 그죠? 잘 섞이게. 와우, 예뻐. 얘를 그라탕기 같은 데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제가 여기 있어서 결핍이 발명을 낳는다고 하죠. 이 방법은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애용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없이 가능하면 간단하게. 점점 더 그 결과가 궁금해지시죠? 빛깔이 고르게 변할 수 있도록 굽는 도중에 팬을 한번 돌려주시고요. 잠깐 시켜놔둘게요. 와, 이 향기가요. 이걸 우유로 반죽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유의 전형적인 그 고소한 맛이 구웠을 때 와, 진짜 근사해요. 그런데 우유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물로 교체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식은 찰떡을 다른 오븐 선반을 이용해서 뒤집어 주세요. 유산지를 떼어줘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유산지 깔지 마시고 오븐 선반에 버터 바르시고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번엔 많이 붙어버렸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도 완전히 옵션인데요. 미숫가루가 있다면 조금씩 깔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헤이즐넛 가루 아니면 아몬드 가루도 좋고요. 뿌려줬더니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여. 그쵸? 찰떡이 꾸덕꾸덕 식은 다음에 썰어졌어요. 모양이 어떨까요?
streets, but I keep searching for your trace in the dark. Losing myself in the endless memories of the end. 쫄깃 달콤 그 맛을 상상에 맡길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